중2 선주 중 동아윤 교과서 3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과 제목은 Ideas for Saving the Earth죠. 그래서 뭐 Saving the Earth 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먼저 무엇을 배울지 먼저 살펴보면 Function, 뭐 Expression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대화 파트에 Expression 파트에 나오는 게 물건 사기 와 물건 사기. 다 물건 사기네요. 일단 가격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에 사커볼 안만 길어봤자 단수죠. 이 때문에 여기 is가 나와서 how much is it 하고 있네요. 그거 얼마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수의 물건을 물어봤으니까 it's $6, 6달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this soccer ball? 축구공 얼마예요? it's $6, 6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으로는 6달러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Can I get a discount? 디스카운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get a discount라는 표현을 알아두면 되겠죠. 할인을 받다. 오케이, 뭐 I want to buy it. 뭐 이런 말이죠. 나는 사고 싶은데 I want to buy it. 어떤 프라이스로 사고 싶다? Lower 프라이스로 사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I want to buy it lower price. Can I get a discount? 오케이, 뭐 깎아달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죠. I'll take off 빼다니까 I'll take $1 off, 1달러 빼드릴게요 이런 얘기죠. 뭐 이게 이어진 대화라면 이제 그이 A는 몇 달러에 5달러에 사커볼을 구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건 사고 뭐 할인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grammar 문법. 상과 문법은 대망의 수동태네요. This was made. 이것이 과거에 만들어졌다. by 하준. 누구에 의해서? 하준이에 의해서. 이거 하준이 입장으로 문장을 다시 쓰면 하준이가, 그다음에 여기 쳐다봤죠. 그렇죠. 이것이 하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점이 과거니까 하준이가 만들었던 거 언제입니까? 과거죠. 하준이가 뭐 했다? made 했다.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is 이것을. 자, 우리 수동태 그래머 타파로 이미 정리해봤습니다. 수동태는 최소한 3형식, 다른 말로 하면 무슨어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3형식, 4형식, 5형식을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다. 능동태일 때만 말입니다. 능동태 3, 4, 5형식의 문장들을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형식, 2형식 이런 애들은 수동태로 바꿔 쓸수 없다 했습니다. 1형식, 2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대답밖에 안 나오는 것들이 이 형식이었고, 얘는 보어가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보어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의 주어가 될수 없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그래머 파트는 수동태고 두 번째 파트는 오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형식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형식에 뭐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구조가 있는데 3번에 3-A, 3-B, 3-C가 있다. 이렇게 썼죠. 이거 콜 AB죠. A를 B라고 부르다. 여기는 목적어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뭐 어떤 형식으로,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였고, 그 다음에 make a oughta 해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이거 첫 번째 a는 want a to do죠. 일반적인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때 일반적으로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이런 것들, expect a to do, expect a to do 하면 a가 뭐뭐하길 기대하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ake a do죠. make a do, make have let이라는 사역 동사 있습니다. make have let, help 준사역 동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make have let은 do가 오고 help는 to do가 올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각 동사 see a do 또는 see a do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지각하다, 보고 듣고 느끼다라는 이런 형식 중에서 3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목적격 보호가, 아니, 자,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것을 투부정사로 표현하는 형태에 대해서 다루겠다. I want you to understand. 나는 원하고 너는 이해하는 거죠. 나는 원한다. 누가 뭐 하기를, 네가 이해하기를. The meaning of upcycling.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understand한 이유가 understand 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배울 예정이고요. 그러면 먼저 단어, 어휘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과에 나올 어휘들은 일단 발음인데 발음. 요 발음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뭐 어디 어디에 맨 아래쪽에 뭐뭐의 맨 아래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으면 on the bottom of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n the bottom of 뭐 on the bottom of the ship 뭐그 배의 뭐 제일 아랫부분에 이런 뜻이겠죠. on the bottom of the ship 이런 식으로 어디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의 반대말도 알아두어야겠죠. 발음의 반대말은 top입니다. top. top은 제일 윗부분, 발음은 잘 아랫부분을 얘기한다는 거. 발음 top. 오케이. 그 다음에 버킷. 뭐 버킷 챌린지, 아이스 버킷 뭐야 이거?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런 거 있었죠.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얼음 양동이 가지고 뭐 하는 거. 양동이고요. 오케이. 뭐 같은 말은 basket 같은 게 있습니다. basket. 뭐 바스킷하고 버킷의 약간 차이점은 뭐 리퀴드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리퀴드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담을 수 있는 건뭐 바스킷보다는 버킷 쪽에 액체도 담을 수 있는 게 버킷의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버튼, 단추죠, 단추. 뭐 옷에 붙어 있는 것도 버튼이고 뭐 기계 장치 같은 데 달려서 이렇게 누르면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도 다 버튼이죠. 버튼.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인벤터 이렇게 쓸수 있겠죠. 형용사니까. 창의적인 발명가. 동사 형태 알아둬야 되겠죠. 동사 형태는 크리에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는 사람을 또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크리에이터.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터. 뭐 크리에이션도 알아둬야 되겠죠. 크리에이션. 어떤 창조물. 창조물, 만들어진 결과물을 creatio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decorate, 장식하다. 이것도 파생어 알아둬야 될 단어죠. decorate가 장식하다. 뭐, 일단 decorate the tree for Christmas. 뭐,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decorate the tree, 나무를 장식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겠습니까? decoration 하면 장식이라는 명사죠. decoration. 뭐 케이크 중에 뭐 데코레이션 케이크 뭐 장식이 되어 있는 거뭐 초콜릿 같은 걸로 위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데코레이션 장식 케이크라고 그러죠. 데코레이트 데코레이션. 그다음에 엔바이러먼트. 이 과의 제목이 Ideas for Saving the Earth니까 엔바이러먼트라는 뭐 Save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런 얘기 하겠죠. 엔바이러먼트 환경 뭐. 그다음에 형용사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환경적인 하고 싶으면 environmental이라고 하면 되겠죠. environmental 하면 형용사형이라는 거. 환경적인 environmental, environment. 그다음에 explain 설명하다. 뭐 can you explain the problem? 뭐그 문제 좀 설명해 줄수 있겠니?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냐? explanation이죠.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explanation. explanation 하면 설명이라는 명사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explain하고 뭐 x가 붙어 있는 말들 한번 해볼까요? x가 붙어 있는 말뭐 express 이런 말 있죠. express 뭐 특급 이런 뜻도 있지만 뭐 표현하다 이런 뜻도 있죠. 표현하다. 그 다음에 뭐 expand 팽창하다, extend 연장시키다, 늘리다. 그다음에 뭐 express, explain, 뭐 expect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기대하다죠, 기대하다, expect 기대하다. 자, x가 전부 다 붙는데 x가 붙으면 x의 의미가 뭔가 이제 이 아웃의 의미입니다. 아웃, 바깥쪽으로. 뭔가 설명하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밖으로 표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려 그러면 뭔가 밖으로 표출해야 되겠죠. 팽창하려 그러면 밖으로 나가겠죠. 연장시키려 그러면 밖으로 나가겠죠. 뭐 기대하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상대방에게 바라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을 표현해야 되겠죠. expect 하려고 그러면 x가 붙으면 x의 의미가 out이라는 접두어라는 거. explain은 설명한 거좀 알았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glasses. 뭐 glass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유리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로 만든 잔, 뭐 a glass of water, 물한잔 이런 뜻이죠. 유리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잔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죠. 오케이, 뭐 two glasses of water 하면은 물두 잔. 그다음에 이제 glasses가 안경이고요. 보통 이제 안경 한 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a pair of란 말을 쓰죠. 한 쌍의 안경. a pair of glasses, a pair of glasses, a pair of pants, a pair of gloves, a pair of shoes. 쌍을 이루어서 어떤 뭔가를 만드는 거고, 바지 한 벌, 뭐 안경 하나, 장갑 한 켤레, 뭐 신발 한 켤레, 이런 것들. A pair of glasses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glasse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내 안경 어디 있지 할때 where is my glasses가 아니고 where are my glasses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they 취급해야 됩니다. where are they? glasses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instrument. instrument는 일단 먼저 도구란 뜻인데요. 뭐 뮤지컬, 뮤지컬이란 말을 넣으면 음악적인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인데 뮤지컬이란 말을 빼버리고 인스트루먼트 해도 악기란 뜻이 된다라는 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오케이, 인스트루먼트.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invent. 뭐 아까 create 나오더니 뭐 create하고 비슷한 말이죠. 뭔가 존재하지 않던 걸 만들어낸 create, invent. 뭐 파생어, 명사형 invention. 그 다음에 발명가 inventor, 그 다음에 형용사형 inventive. 아까 creative가 형용사의 뜻이 inventive 형용사겠죠. 발명적인, 발명의. 오케이, invent. 뭐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s. 뭐 Edison invented 했다. 뭐 invent라는 단어 나오면 맨날 Edison 나옵니다. 위대한 great inventor였기 때문에. 진즈, 청바지죠. 그래서 청바지 한 벌도 아까처럼 a pair of jeans 이렇게 표현하죠. 네, 마찬가지 데이 취급해야 된다는 거. a pair of jeans는 뭐 단수 취급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또 보겠습니다. 또 키트, 뭐 first aid kit 뭔지 아십니까? first aid kit, first aid kit 하면은 응급 도구 세트, 뭔가 갑자기 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게 first aid kit죠. 뭐 어떤 세트 이런 단어도 있고요. kit, set. 뭔가 이렇게 딱뭐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것이 딱 준비되어 있는 어떤 인스트루먼트의 툴즈의 어떤 모험을 보고 어떤 도구의 모험을 kit라 그러죠. 난 meaning, 의미죠, 의미. meaning은 mean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될 것들. 일단 mean은 동사로서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는 건 알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버릇없는 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버릇없는. 서로 이제 뭐 의미하다고 버릇없는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mean이 모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 중간의 평균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mean temperature. mean temperature, temperature 이러면 평균 기온을 mean temperature 이렇게 합니다. 버릇없는 기온은 아니겠죠. 평균적인 온도 mean temperature. 그 다음에 mean 했으면 또 이제 means라는 단어를 알아둬요. means는 이거에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수단이나 방법이란 뜻입니다. 수단, 방법.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뭐 취급하는 게 정상이겠다? 복수 취급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얘 단수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mean하고 mean으로부터 온게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by means of 하면 어떤 수단으로 by means of 뭐 reading many times 뭐 여러 번 읽어보는 수단으로서 이런 식으로 mean은 좀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할 때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meaning 쓰는 방법은 meaning of this sign 하면 되겠죠. meaning of this sign, 이 표지판의 의미 이런 뜻이겠죠. meaning of the,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is sign?
너이 표지판 의미 아니? 원숭이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뮤지컬 나왔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할때 주어. 음악적인 도구니까 악기가 된다. 이렇게 그냥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nursing home. 얘는 동명사겠죠. 자, 여러분, 널스란 단어 알 겁니다. 널스는 명사로서는 뭡니까? 간호사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동사로서 돌보다란 뜻이 있어요. 돌보다. 널스가 돌봐주는 사람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널싱하는 것을 위한 보금자리란 뜻이니까 돌보는 것을 위한 보금자리. 돌보고 있는 집은 아니겠죠. 돌보는 것을 위한 집이죠. 동명사. 널싱홈.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마찬가지 이런 뜻이니까 동명사겠죠. 리사이클링. 뭐 동사는 리사이클이겠죠. 재활용하다. 재활용된 하고 싶으면 뭡니까? 재활용된 하고 싶으면 입장 밖에 놓던 신 리사이클드. 뭐 리사이클드 페이퍼 하면 재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이 같은 걸 리사이클드 페이퍼. 리사이클링 페이퍼가 아닙니다. 페이퍼가 리사이클링 당했죠. 일회용. 그다음에 뭐 리사이클링 캔뭐 박시즈 하면 이때는 뭐 재활용 분리하는 통 있죠. 그거를 리사이클링 하는 것을 위한 박시즈 이런 상자들. 뭐 여기는 캔만 넣으세요. 뭐 어떤 통 같은 걸 박스라는 표현보다는 빈이라는 표현만 씁니다. 뭐 리사이클링 빈스 하면은 뭐 여기는 캔만 넣으세요. 여기는 PET병만 넣으세요. 뭐 이런 것들 리사이클링 빈스. 전부 다 엔바이러먼트를 프로텍트하고 세이브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죠. 그 다음에 러버밴드. 러버가 고무란 뜻입니다. 밴드가 뭐 이렇게 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무로 만든 띠, 러버밴드. 그 다음에 시저즈. 마찬가지죠. 이거 계속해서 뭐 진즈라든지 팬츠라든지 글러브즈, 슈즈, 글래시즈처럼 복수 취급하는 거, 쌍을 입는 거. 뭐 가위 하나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a pair of scissors 하면 가위 한 개라는 표현이 될수 있다. They 취급한다. Where are they? 가위 어디 있지? Where are my scissors? Where are they? 그 다음에 sell 3단 변신은 sell, sold, sold죠. sell, sold, sold. 반대말 by boat, boat죠. by boat, boat. Okay. sell, sold, sold by boat, boat. Okay. 그래서 뭐 get a discount 하면은 lower price에 buy 하는 거죠. 낮은 가격에. 그 다음에 이제 so 바느질하다 꿰매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 뭐 이거하고 헷갈리진 않죠. 이건 C의 과거형이죠. Okay. so. Okay. 그래서 뭐 sewing machine 이런 거 있을 겁니다. sewing machine. 이거 뭐 재봉틀을 얘기하는 거죠. sewing machine 재봉틀. 그다음에 스트랩이 끈이죠. 끈. 스트랩 끈. 스트랩 했고요. 스트랩이죠. 뭐 스트랩 말고 뭐 스트링 이런 단어도 있어요. 스트링, 로프. 뭐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뭐 스트랩은 뭐이뭐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들고 다니기 위해서 묶어 놓는 거 이런 거, 뭐 포장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스트랩의 느낌이라면 스트링은 좀 가느다란 끈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로프는 약간 굵은 밧줄 같은 거 이런 단어 연관된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rough 뭐뭐를 통하여 뭐, through the door 이렇게 쓰죠.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해서 이런 뜻이죠. 자, through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기 쉽게 생긴 애들이 좀 있어. 자, 이거 알만 없죠? 자, 얘는 though라는 단어예요. though. though는 무슨 뜻이냐? 비록 뭐뭐이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얘는 through야, through. 얘는 though고요. 그 다음에 또 think의 과거 또는 명사 생각이란 뜻의 thought.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나? 선생님 헷갈렸는데 여러분은 안 헷갈리나요? thought는 think나 think의 과거형 또는 명사로서 생각이란 뜻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뭐 teach, taught 이런 단어들 있죠. 가르쳤다. 얘들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rash, 뭐 trash 쓰레기란 뜻이죠. trash, trash bin 이렇게 하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뭐 트래시 박스 이렇게 안 써요. 트래시 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가비지 같은 단어가 있죠. 가비지. 가비지 이것도 이건 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비지. 트래시. 뭐 일반적인 쓰레기. 트래시라고 하면 되겠고요. 또 웨이스트 이런 단어도 있어요. 웨이스트. 웨이스트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 낭비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낭비 이런 뜻도 있고 또는 뭐 낭비된 물건, 쓰레기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관련어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뭐 그레이드가 등급, 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급을 높이는 거죠. 업그레이드 어떤 뭔가를 더 좋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시킨다. 오케이 뭐 급을 높인다. 그 다음에 뭐 used bike 하면 중고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죠. used bike 중고 자전거 bike. 그다음에 be good for 뭐뭐에 좋다, 뭐뭐에 이롭다라는 뜻이죠. be good for 쓰는 방법은 뭐 walking is good for 뭐할줄 알죠? good for your health 이런 거 있죠. walking is good for health 걷기는 건강에 좋다. 그럼 be good for 나왔으니까 뭐 be good at 하고 헷갈리지 말란 얘기하겠죠.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죠. be good for 뭐뭐에 좋다. 뭐뭐에 해롭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be bad for 뭐뭐에 해롭다. 네. 그다음에 be in good condition 뭐 it is in good condi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거랑 연결시키면 되겠네. The used bike is in good condition. The used bike is in good condition. 그래서 그 중고 자전거는 상태가 좋아요. 쓸만해요. 거의 뭐 almost new. 거의 새것 같아요. Be in good condition. Cut off. 오케이, 잘라내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어 동사. 그 말은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그거 잘라내다. Cut it off밖에 안 되죠. Cut it off. 하지만 뭐더 스트랩을 잘라내다 뭐 이런 얘기 더 스트랩을 잘라낼 때는 cut the strap off, cut off the strap strap 둘다 되죠. cut it off 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실때는 다리 사이에 낑길 수밖에 없다. cut it off. 그 다음에 뭐 잘라내다의 반대말은 뭐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fix. fix를 보통 이제 곧 수리하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정시키다, fix. 이건 get a discount,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뭐, hold a show. 쇼를 개최하다인데, hold 뿐만 아니라, 뭐, have a show라든지, throw a show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쇼를 개최하다는 뜻입니다. throw를 던지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뭐, throw a show, hold a show, have a show. 쇼를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make A from B. 그래서, A를 만든다는 얘기죠. 재료가 뭐다? 재료가 B다 할때 전사 from을 씁니다. make A from B. A를 만듭니다. from B. B를 사용해서.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표현하면 A is made from B. A가 B로 만들어진다는 표현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 과에 나올 수 있겠죠. 수동태니까 어차피 문법이 make A from B.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